물 한 잔으로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말처럼 생명수라 불리는 물. 물은 우리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양한 물들 사이에 건강한 물이 있다고 합니다. 물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실까 계시나요? 잘 모르는데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어떤 물을 드시나요? 생수 먹고 있어요. 인체에 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70% 정도요. 혹시 수많은 물들 중에 알칼리수도 알고 계시나요? 약알칼리성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뭐 식약청에서 안전하다고 그렇게 검증받은 거 정도 알고 있어요. 알칼리수가 뭐냐고요? 알칼리수는 산도 수치가 중성인 7보다 높은 물인데요. 노화의 원인 중인 하나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알칼리수의 특징을 발견한 이가 있습니다. 마셔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칼리 환원수에 한평생을 바친 김영기 대표. 여러 가지 물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어떤 물이 산성이고 어떤 물이 알칼성인지 이거를 비교해서 실험을 해서 보이겠습니다. 알칼리 환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각기 다른 성질의 물을 준비하였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다 똑같은 물이지만 이 지시약에 들어가면 이게 반응을 해서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를 구분해서 나타냅니다. 먼저 산성도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pH 지시약을 준비된 물에 넣는데요. 그 다음에 잘 휘저어주니 색깔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요. 예,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보라색. 이거하고 같아서 아주 좋은 그 알칼성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거는 탄산음료. 이렇게 아주 산성이죠. 그리고 이게 그 산성인데 이쪽 조금 약한 산성이고요. 이거는 좀 한 7.2 정도? 7.3 정도 되는. 알칼리 환원수란 무엇이며 특징은 무엇일까요? 알칼리수는 pH가 높은 물을 이렇게 알칼리수라 하고요. 알칼리 환원수는 환원력 에너지가 있는 알칼리성 물을 말하는 겁니다. 알칼리성은 되지만 환원력이 없는 알칼리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한 1분 정도 숨 쉬면서 세게 풀어보세요. 알칼리 환원수에 pH 지시약을 넣으니 산성으로 변하는데요. 사람이 내뱉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해 중성이 산성으로 변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세게 부르세요. 어때요? 물이 아까보다 투명해졌죠? 계속 불 때마다 색이 바뀌는데요. 알칼리 환원수가 가진 특징이 보이시나요? 예, 됐습니다. 예, 우리 사람 몸에서 나오는 탄산가스, 산성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불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체질이 좀 알칼리성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데 바로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계속해서 먹어주고 비워주면 우리 몸속에 쌓인 이 산성 노폐물, 뭐 산성 뭐 여러 가지 뭐 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화돼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로 해서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알칼리 환원수의 특징을 알아볼 또 하나의 실험. 물의 기능에 따라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얼마나 잘 살려내고 맛이 좋은지를 이걸 실험하는 겁니다. 녹차 티백이 담긴 두 개의 컵에 각각 알칼리 환원수와 물을 넣고 티백을 흔듭니다. 네, 똑같이 흔듭니다. 과연 결과는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한쪽은 이렇게 잘 우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물 분자가 그 침투력,
흡수력, 용해력, 용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우러내는 겁니다. 다음은 특정 채소를 이용한 항산화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 일반 물에 채소를 집어넣으면요. 뒤로 가. 한번 보세요. 색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확연히 다르죠? 보라색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알칼리 환원소와 삶은 돼지고기를 활용한 실험인데요. 알칼리 환원소가 담긴 병에 삶은 돼지고기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산성을 띠는 돼지고기가 알칼리 환원소와 만나면 중성에 가까워지는데요. 더욱이 알칼리 환원소에 넣고 구우면 담백해진답니다. 다양한 실험으로 알아본 알칼리 환원수. 어떠셨나요? 이제는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다들 아시겠죠? 네, 어떠셨나요? 드시니까. 지금 얼마나 드셨습니까? 저는 한 1년 정도 이상 됐어요. 확실히 저는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일반 물하고 다른 게 맛부터도 이제 알겠고 제가 생수물 같은 걸 먹었을 때는 물을 많이 못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커피라든지 음료 같은 거, 차를 많이 먹었는데 이거 알칼리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 넘김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흡수된다 그럴까? 그러니까 위도 편하게 되고 속도 편해지니까 계속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물과학 연구에만 43년, 그야말로 물박사님이시죠? 김영기 물과학 연구소의 대표님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아, 요즘 현대인들이 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요즘 분위기가 더욱 그 코로나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물과학 연구 이전에 자연의학을 공부할 때부터서 건강이란 이론이 아니라 결과로서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은 물을 연구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모범이 돼서 물을 통한 이 건강을 증명하지 못하면 저의 그 물과학 이론이라든지 또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허구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한 길로 일관되게 내가 모범이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고 하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의 건강 비결이 바로 물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물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저 세상에 가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죽고 싶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병 걸리고 싶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안 들어봤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병 걸리기를 다들 싫어하는데요. 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이렇게 병 걸리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실히 증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을까? 저는 그것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이야기 같아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 의사분들이 물을 하루에 2.5리터씩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막상 마시려고 하면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 물을 잘 맞게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자동차가 도로에서 싹싹 빠지면은 정체 현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셨는데 이게 몸에서 바로바로 흡수가 안 되니까 먹기도 힘들고 또 억지로 먹다 보면 붓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흡수가 잘 되는 물을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칼리 환원수 경우를 보자면 네. 그 물의 입자가 매우 작아서 네. 이렇게 마시면 부드러우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몸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마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 넘김이 좋은가 봐요. 그게 참 중요하죠. 자, 이 43년간 물에 대해서 연구를 이어오면서 성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이제 이론만이 아니고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그 발명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일반 물이 수돗물, 지하수 이런 물들이 통과하면 의학적인 효능 효과가 있는 물로 예, 전환되는데요. 네. 예, 그러면 이 소비자가 봤을 때 그 물은 안전하고 또 유효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궁금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로 예, IRB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식약처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고 약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4대 이상 증상을 고치는 물로 네. 예, 이렇게 예,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증명이 돼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이렇게 예,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네. 실용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해서 예, 공급해 온 지 예, 오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예, 이렇게 사용을 했고 예, 그러한 효과들이 많은 사례로 나타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더러 이론만이 있는 학자가 아니라 예, 이렇게 실체와 이렇게 이론을 겸비하고 있는 과학 기술자라고 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일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떤가요? 예, 그렇죠.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이란 것은 무엇일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얘기 흐름상 그쵸? 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눈치 게임이죠. 그쵸. 정답이 눈치 게임 맞췄을까요? 네. 정말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존재를 한다면 그쵸. 그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슬픈 뭐 그런 인생을 예. 마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예. 맞아요. 어떨까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만병통치약 저희가 생각하는 물이 맞나요? 어떤가요? 네. 예, 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네. 예.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알려주세요. 네. 아,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네. 무엇이냐면요. 네. 면역성. 네. 자연 치유력, 생명력입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힘에 의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겨내는 것이고요. 네. 이 세 가지 힘이 약하면 천하에 없는 약을 먹더라도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 죽고 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예, 가장 큰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예, 중국을 천하통일했던 그 진시 황제가 있거든요. 네. 그분은 예, 이렇게 불로초를 구해 먹고도 49세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건강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면역성, 자연 치유력, 생명력인데요. 네. 이 물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시하고 그러한 힘을 기르려면 물 붙어서 좋은 물을 잘 마시는 것이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물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이 네. 구체적으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있는데요. 예. 요게 그 장내 유익한 미생물이거든요. 네. 면역 세포가 70%가 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좋게 하고 이 면역세포가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좋은 물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순환과 이렇게 순환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혈액순환 또 예, 기혈순환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 순환과 또 이렇게 pH 밸런스 있잖아요. 네. 네. 요게 많이 중요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항산화 있죠. 네. 네. 유해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그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또 아까 이 사전에 VCR을 보니까 알칼리 환원수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양한 실험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알칼리 환원수가 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칼리 환원수는 지방이 분해됩니다. 오, 와,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돼지고기 삼겹살을 예. 이 물에 담가놨다가 네. 조리를 해보면 네. 지방이 분해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아까 실험에서는 그 돼지고기 삼겹살을 이제 이렇게 익혀가지고 네. 네. 알칼리 환원수에 담았다가 이렇게 물기를 닦고 네. 만져봤을 때 표면에 그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용적이 부들부들하고요. 마치 그 아이 그 엉덩이처럼 부드럽고 좀 탄력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네. 이렇게 지방 분해는 최고입니다. 와, 오, 굉장히 솔깃해지는데요. 그 마시고 물을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음식 문화가 서구화에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 지방이라든지 설탕을 많이 섭취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산성 물질이 과다하게 이렇게 쌓이게 되면 네. 예, 콜레스테롤이 이제 높아지고 예,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예, 몸의 그 디자인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네. 이게 지방세포가 커져서 이게 몸이 좀 커지면 심장이라든지 심내혈관 질환 같은 거에 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다이어트는 꼭 해야 되는데요. 네. 맞아요. 뭐 다이어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알칼리 환원수 물 다이어트는 이렇게 디톡스도 하고 네, 그리고 장 건강까지 챙겨주고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아주 일거삼득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이어트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알칼리 환원수를 일상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박 기자님, 알칼리 환원수를 음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주의할 점이 있죠. 그 이전에요. 알칼리 환원수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칼리 환원수는 첫째 그 물의 분자가 작아서요. 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목넘김이 편안하고요. 네. 마셨을 때 흡수가 바로 되기 때문에 이게 배가 출렁거리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게 순환이 빠르게 돼서 네. 배설이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예, 신진대사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음식 맛이 좋아지고요. 예, 또 이렇게 여름철에도 밥을 해놓으면 예, 밥이 상하지 않고 오래 가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야채, 과일을 씻어놓으면 신선도가 증가하고 오래 가는 것이 또 예, 그것도 특징이고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예, 주의할 점.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잘 이렇게 먹히니까 네. 많이 마시다 보면 아. 우리 그 혈액 속에 염분이 옅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설탕물이나 소금물에 네. 자꾸 물만 부으면 이 단맛이라든지 짠맛이 옅어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혈액 속에 염분이 네. 옅어질 수가 있어요. 네. 혈액의 그 염분이 옅어지게 되면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염분을 좀 취해주는 게 좋은데요. 네. 그 재래 된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죽염 같은 거를 네. 같이 드시면서 네. 이렇게 음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 네. 일거양득에 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마실 때도 어느 정도의 지켜야 하는 양이 또 있지 않을까 싶었네요. 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알칼리 환원수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기 물과학연구소의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